안녕하세요. 유창규 원장입니다. 류마티스 인자는 잘 알고 계신데, 이 항시시팽창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항시시팽창라는 것은 음성일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 항체가 음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라고 보실 정도로, 되는 그 정도로, 명확한 그런 검사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가 가장 높고, 특히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이 항체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 항체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다.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어떤 면역계에 이상이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이 시트룰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. 이 시트룰린. 이 시트룰린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 생성되는 항체가 바로 항 CCP. 여기 CCP를 앞 글자만 사이클릭 시트룰리네이티드 펩타이드. 요 CCP를 앞 글자만 따서 항 CCP 항체 안티바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트룰린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몸에서 생기는 항체가 검출되는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CCP 항체가 높냐, 낮냐가 결정되는 것이고요. 양성은 5 이상, 5 이상일 때는 양성으로 진단받게 됩니다. CCP 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